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푸시 워크아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항상 푸시 워크아웃은 벤치프레스로 시작합니다. 화요일은 벤치프레스로 시작하고 금요일은 OHP, 오버헤드 프레스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135kg까지 벤치프레스를 도전을 했고 현재 체중은 74kg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요새 근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굉장히 좀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서 사실 영상 제작에 조금 소홀하고 있긴 하지만 곧 바쁜 일들이 다 끝나기 때문에 다시 또 좋은 영상과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영상은 135kg로 벤치프레스를 하는 영상이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벤치프레스가 끝나면 보조운동으로 벤치프레스를 몇 세트 정도 더 한 다음에 이제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를 진행합니다.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는 40kg 덤벨로 지금 하는 모습이고, 저희 센터에는 덤벨이 40kg까지 밖에 없어서 항상 40kg로 10에서 12회, 많이 한 날에는 15회 정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가 끝나면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플라이를 하는 동작입니다. 저는 저런 식으로 플라이를 하는 게 가슴에 가장 이완을 많이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덤벨을 내릴 때 약간 턴을 해주면서 이완에 항상 신경 쓰면서 덤벨 플라이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새 제가 스트렝스가 다시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데, 그 큰 이유를 꼽자면 아무래도 영양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요새 굉장히 영양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영양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먹는 식단은 3000칼로리 정도는 아닌데 2800에서 3000칼로리를 항상 먹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클린 푸드를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요새 버티컬 다이어트라고 조금 유행하고 있는 다이어트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 다이어트가 아니고 식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로 흰쌀밥과 그리고 고기를 먹고 있고, 보통 3끼에서 4끼 정도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양 상태에도 좋고 음식 섭취 타이밍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모든 트레이닝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나 싶고, 그래서 트레이닝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중량도 굉장히 빨리 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케이블 플라이를 하는 영상인데,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케이블의 최상단에서 진행해서 점점 케이블의 위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케이블의 위치를 달리하면서 가슴의 모든 부위에 자극을 마지막에 주면서 가슴 운동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운동이 끝나고 다음 날 이제 당기는 운동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등, 팔 위주가 되었고, 항상 등 운동의 시작은 턱걸이로 진행을 합니다. 지금 20kg짜리 원판을 매달고 턱걸이를 하는 모습이고요. 저는 원래 평바에서 턱걸이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은 평바가 없어서 이렇게 뉴트럴 그립으로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20kg 정도를 할 때는 한 3회 정도를 실시하고 있고, 3회에 5세트를 실시하는 편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맥스랩 횟수로 한번 맥스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도 가늠할 겸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턱걸이를 지금 한 20개 정도를, 물론 반동을 굉장히 많이 이용했지만 그래도 20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기뻐하면서 일단 턱걸이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덤벨로우. 항상 덤벨로우는 등 운동을 할 때 빠뜨리지 않고 하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가동 범위를 최대한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반동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40kg 덤벨이 조금 무겁게 느껴져서 반동을 조금 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진행하는 운동은 랫풀다운을 하는데 저는 이제 뉴트럴 그립으로 오늘 턱걸이를 진행했기 때문에 언더그립으로 랫풀다운을 항상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랫풀다운을 할 때 지금 한 번 정도 중간에 멈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치팅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저렇게 두 번 구간에 나눠서 하면 등에 조금 다른 부위를 골고루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중간에 한번 멈췄다가 그리고 다시 내립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등에 자극을 많이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등의 마무리 운동으로는 롱풀을 당기는 모습이고요. 사실 롱풀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오늘은 롱풀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형적인 등 운동의 마무리는 케이블 풀 오버 풀 다운이나 그리고 페이스 풀 정도로 마무리하는 편이고 보통 등 운동이 끝나면 팔 운동을 가볍게 해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당기는 운동과 미는 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주 3분할로 주 2회의 빈도를 주면서 최대한 몸의 빈도를 많이 가져가는 훈련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 화, 수, 다리, 상체, 당기는 운동, 상체, 미는 운동이 끝나고 난 뒤에 똑같이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 당기는 운동이 끝난 다음 날에는 데드리프트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조금 당기는 운동의 강도를 약간 약하게 조절하면서 최대한 허리를 보호하려 노력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당기는 운동과 미는 운동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 궁금한 점에 이런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몇 세트 몇 개 하나요? 라는 질문을 분명히 하실 건데 저는 보통 3세트를 선호하고 그리고 횟수는 6에서 8회를 할 때도 있고 8에서 12회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그리고 그날그날 운동 강도에 따라 그리고 제 몸이 받아들이는 강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동영상을 찾아보면 타임 언더 텐션에 관련된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굳이 반복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편한 그리고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횟수와 세트를 맞춰서 진행해 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